이번에 서울시청 역습으로 올라갑니다. 중앙에서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. 오른쪽 열어줬습니다.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뒤로 빼줬고 바로 올려줬습니다. 박스 안쪽 헤더 높게 뜬 공 유니선 내줬고 여기서 오 슛 골! 다시 앞서갑니다. 서울시청 스코어 2-1. 아, 후반전에 서울시청이 먼저 골을 기록합니다. 아, 이게 중앙에서 높게 뜬 공을 집중력을 발휘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. 7번 김소희 선수가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. 아, 김소희 선수가 첫 번째 슈팅은 수비에게 막혔거든요. 하지만 그 이후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왼발로 잘 밀어 넣었어요. 이렇게 되면 송주희 감독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죠.